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윤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나요? 저는 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100% 자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50% 이상은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감히 할수 있으며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다라고 감히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제 유년 시절의 어느 한 토막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주도의 그 읍에 소재하고 있는 리에서 태어나서 리에서 자라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 대학을 졸업을 하고 서른이 넘은 나이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개업을 했어야 되는데 개업을 하지 않고요.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을 이제 도전을 해서 뭐 2차까지 최종적으로 합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수험 생활을 이제 일부 했습니다. 해서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2차 이제 유예에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이제 다 이듬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가정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개업을 했어야 될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로서의 그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의 어느 한 토막을 아까 잠깐 들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그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는 집에서 이제 물리적 거리로 한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그 중산간에 위치한 그 조밭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조밭에 김을 매러 제 여동생, 제 밑에 있는 여동생, 이제 나이 터울은 3살 난그 터울인데요. 그 여동생이랑 저랑 아버지랑 해서 경기를 타고 이제 조밭으로 이제 김을 매러 갔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상점에 들려서 이제 술을 사, 이제 사시, 이제 술을 구매하시고 이제 조밭을 이제 당도를 해서는 이제 술을 이제 거나하게 드셔가지고는 조밭에 김을 맬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요. 주무시는 거예요. 잠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제 술이 만취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 동생이랑 이제 제가 4학년 때니까 제 여동생이랑 해가지고 이제 조밭에 김을 좀 매는데 열몇 살난그 소녀가 조밭에 김을 얼마나 맬 수가 있겠습니까? 해서 매다가 이제 좀 있으면 날이 저물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은 가야 되는데 아버님은 이제 술에 만취하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시고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산간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요. 제가 뭐 재수중에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버스가 잘 다니지도 않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그 15km를 제가 술에 취하신 그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여동생이랑 해서 걸어서 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긴 와야 되는데 이제 오기 위한 그 방법을 강구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제가 어떤 방법을 모색했냐면요. 여동생이랑 제가 단합을 해서 그래. 그럼 경기를 끌고 이제 운전을 해서 아버님을 이제 경기에 이렇게 그 뒤에 추레라죠. 이제 뒤에 이렇게 모시고 이제 해서 경기로 그래. 운전을 해서 내가 15km 이상 되는 집으로 가자.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그때까지 단한 번도 이제 경기를 이제 시동을 걸어본 경험도 없고 그 경기 운전해 본 경험도 전혀 전무했던 제가 제 여동생이랑 이제 단합을 해서 경기에 이제 지금은 이게 버튼식이나 경시동을 보면 요즘은 이제 전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 버튼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게 경기 시동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킹이라 그러죠.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그 도구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시동 그 장치에다가 꽂아가지고 힘차게 돌려야 되거든요. 힘차게 돌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그 스타킹 그 도구를 빼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타킹을 끼워서 이제 신나게 돌리다가
뺐어야 되는데 빼지 않고 시동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타킹이 이제 그 경기에 매단 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경기 시동을 얼른 끄고 이제 그렇게 얼른 끄고 무서웠지 않습니까? 열몇 살된 소녀가 그래서 그 경기 그 스타킹을 매단 채 경기가 돌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무서우면 이제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오기가 더 생기더라고요. 아버님은 전혀 일어나실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배도 고프고 이제 날도 좀 있으면 어두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뭐 이제 벗어나야 되니까 다시 동생이랑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열심히 돌려 했어요. 열심히 돌려가지고는 이제 스타킹을 뺐죠. 이번에는 빼니까 시동이 살아나더라고. 한몇번 도전을 하니까 그래서 경기 시동이 걸리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단순해요. 이제 저속 뭐 1단부터 저희가 3단까지 해서 이제 저속 1단부터 해서 보통 뭐 중간이면 2단, 3단 그렇게 하는데 1단 저 1단인가 그리고 저속으로 이렇게 기어를 넣어가지고 이제 경기를 이렇게 끌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방향을 돌려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내려오 근데 그 저희가 경기가 이렇게 정차했던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 그 여러분 이제 유년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산골 마을에 비포장된 도로에 제주도는 유독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진짜 바위가 박혀 있는 그 이제 울퉁불퉁한 그 비포장 도로를 이제 경기를 이제 거기다가 또 경사도 급하네요. 해서 그 경사길을 내려가서 좀 벗어난 그 사거리로 조금 사거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경기를 돌리고 방향을 전환을 해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도로 지금 비포장길에 그 경사를 내려가다가 제가 경기가 운전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조심하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그 소나무 밭이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어져가지고는 그 여자애가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잡고 이제 성인이면 힘이 있어서 꽉그 핸들을 딱 잡고 꽉 잡고 해서 조심해서 갔을 텐데 저는 가다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게 휙 돌더라고. 이게 밑에 도로가 비포장 도로니까 휙 돌아가지고는 그 소나무 밭에 돌담을 그냥 내립다 들이받아가지고는 돌담도 무너지고 경기도 이렇게 넘어지고 저도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시동은 자동적으로 꺼지고 그러면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나니까 그렇게 미동도 없던 저희 술이 취하신 저희 아버님께서가 어떻게 정신이 바짝 드셨는지 일어나셔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이제 경기를 이렇게 세우고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는 무사하게 저희 여동생이랑 해서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그 인적도 없는 인가도 없는 그동그 밭에서 저 밭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저희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 유년 시절뿐만이 아니고 뭐 중년기를 살아가든 청년기를 살아가든 그리고 우리가 농년기 앞으로 살아갈 저희가 노년기를 살아가든 매 삶의 매 순간순간 골목골목마다 참 저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고요. 많은 사건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 사고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대비할 수 있는 그 사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말 단한 번도 생각지 않고 예상하지도 않는 그 변수들이요. 정말 많이 튀어나옵니다. 제가 유년 시절은 뭐 그렇게 해서 살았고 뭐 제가 지금 나이가 48인데요. 이 시점까지 살아오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예기치 않았던 슬프고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사건 사고들도 많았고 또 제가 감당해낼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건 사고들도 참 많았었는데 그 사건들과 그 상황들을 그 견디면서 살아온 지금까지도 이 순간에도 제 삶은 항상 사건의 연속이고 그리고 매일매일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년 시절을 들려드리면서 잠깐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과연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걸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그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지금 이거 2부짜리인데요. 제가 1부를 읽고 2부를 지금 잠깐 중단에 있다가 잠깐 지금 스탑한 상태인데 그 책을 다 읽은 제 동생은 그때 저랑 같이 그 조밭에 김을 매러 갔던 그 저와 세살난 터울이 여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가 되는 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노하우다라고 자기는 그 책에서 결론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저의 유년 시절을 들려드리면서 제가 지금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노하우가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 상황극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결하기 위한 그 능력을 겸비하는 게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노하우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여러분에게 의문을 던지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그 4학년 때 열 몇 살 된 그 소녀가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무섭잖아요. 그 작은 여러분 지금 혹시나 여러분 나이에 지금 애들이 있으면 열 몇 살 초등학교 4학년 된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라면 그 자녀의 눈높이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소녀가 그 경기에 대한 그 이제 시동을 거는 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운전을 하면서 그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그 무서운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 돌담을 들이받고 경기가 뒤집히고 본인도 뒤집혀가지고 다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이 여러분이 자녀가 그 상황 그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동생이랑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기 위한 그 해결책으로 내놓았던 게 경기를 끌고 아버님을 모시고 감히 제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해결책으로 경기에 그렇게 시동을 걸고 경기를 운전했던 건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뭐 아버님이 이제 술이 좀 정신을 수습을 하셔가지고 경기를 끌고 오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상황에 대한 그 모든 거에 그 상황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우리가 정답만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인생살이면 참 우리 인생은 해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정답에 근접하기 위해서 정답에 다가가기 위한 그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무수히 노력하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는 그 상황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앞으로 그리고 살아가기는 먼 훗날을 위해서 우리 인생 살이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인생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상황마다 놓여있을 때 그 상황극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어느 정도 갖고 가야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나마 성공적으로 살고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한다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나이가 많으면 많은 나이고요. 적으면 적은 나이인데 뭐 38도 아니고 제가 이제 48인데 내일 이제 금방 이제 50주를 바라보고 있는 이 나이에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가 인생 상황에 대한 그 해결책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그 해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 살이는 참 많이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 뭐 상황 경제 상황도 너무 힘들고 우리에게 닥치는 지금 이 상황도 너무 힘든데 이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이 상황 인생 상황마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우리 그 인내력이 좀 필요하고요.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는 우리 그 견딘 능력이죠. 그 인내력도 필요하고 또한 예기치 않은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그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 해결책에 대한 실마리를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참으로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향후에 성공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감히 한 가지로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 상황극에 대한 해결사가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 정답에 접근하는 그 해결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 그 능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지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에 가장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인생 상황극에서 항상 해결사가 되도록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